준석이 형. 준석아. 준석이 형. 잘 달려와. 어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 50만 유튜버 박준석 화이팅. 화이팅. 아, 이게 마지막 영상이야. 이게. 바나나 유튜브. 자 여러분 오늘 트위치 남순 트위치의 별 어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박준석 군의 입대 날이었습니다. 쫀득이가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밀려 모일 사람들은 한 시까지 와. 12시 반? 논산 훈련소까지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이제 그때부터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야. 요즘 뭔가 되는 일이 많이 없었거든. 아 머리 밀 때도 못 가고. 아 나 진짜 너무 쓰레기다. 아 모르겠다. 왜 순서가? 어 형 나 늦을 것 같아. 어 얼마나? 어 여기 아 미치겠네. 2시 입영인데 1시 50분 지켜. 야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빨리 와. 다 퍼먹고 있을게. 페라리가 오랜만에 짐승처럼 울부짖게 달렸어. 그냥 어떻게든 밟아가지고 갔어. 내가 딱 찍으니까 2시 10분이 찍히는 거야. 근데 사실 2시 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거든? 근데 이거는 실패하더라도 갔다라는 의리는 있어야 된다. 일단 가자. 1시 5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야, 호공유람 저기에 있다. 저기 안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쫀득이 만난 다음에 찍어야겠다 하고 이제 카메라 딱 내렸어. 딱 왼쪽으로 봤어. 막 옆에는 막 또 여자친구들 온 사람들이 막 괜찮을 거야 막 이러고 하고 있고 애틋해가 보고 있으면은. 근데 어떤 여성분은 그냥 진짜 너무 의연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카라미 씨 아니세요? 존나 옆에 웬 금발머리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입대 직전이야. 이제부터는 사실상 못 만나면 끝이야. 저 때가 한 3분 전? 4분 전? 일단 다행이다. 야 이거 담았다. 다행이다. 야 맛있습니다. 한번 아, 잘 밀었죠. 제가 밀었어. 아 잘 밀었다. 너 이발병이었어? 저 출신이긴 하죠. 아 뭐야? 어 떨어뜨리면 쓰나. 지금 일이 하나도 없네 그냥. 어? 아니 왜 이렇게 생겼어? 사진 하나 찍자. 그래 잘 다녀오고. 오늘 밤에 발로란트 할래? 야, 얘 실전으로 한단 말이야. 이거 군대 국룰이거든? 가는 친구 세워놓고 존나 야리 돌림 존나 하는 거. 형 이제 벤달 말고 케이트 쏘겠네. 안 웃겨. 이 표정 잘 봐야 돼. 충전기 가져가야 되는데 맞다. 야. 사대장님 충전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4대장은 사단장님 아니야? 잠 3대장은 왜 있는 거임? 3대장은 원피스 있는 거고. 아, 내 새끼들아. 근데 준성아 저기 허황된 말은 아니야. 가서 네가 키다루 라인 타. 끊임없이 쏟아지는 조롱. 이거 우리가 화이팅 해줘야지. 유튜버 쫀득 화이팅! 아, 어? 유튜버 박준석이 나간다. 내가 지수가 너무 이렇게 너무 목소리 크게 하니까 조금 민망한 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하는 게요 이제. 근데 지수야 어? 50만 날려줘야지. 50만 네? 유튜버 박준석이 나간다. 길을 터라 준석이 형. 준석아 준석이 형! 잘 달려와! 어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 50만 유튜버 박준석 화이팅! 화이팅! 아, 이게 마지막 영상이야! 이게... 야 이게 국룰 있어. 자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김지원 명대사 아니고. 자 이렇게 쫀득이가 갔습니다. 이게 참 기분이 묘한 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쫀득이 군대 유튜브 영상이 올라갔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군대 간 쫀득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악질 댓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 씨발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해. 저는 준석이가 이렇게 군대를 간 거를 단순 컨텐츠로 사용하거나 그렇다기보다 진짜 좋은 친구가 먼 여행을 떠난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이라니. 제가 쫀득이를 무슨 컨텐츠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아니 님들 말 맞다나. 내가 그랬으면 무슨 혜영이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그럼 쫀득이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런 드립을 쳤겠냐고. 안 그래 혜영아? 놀랬댐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대에 부응한 거예요. 우리 해영군을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입대한 쫀득이가 지금 이 시간엔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복무하셨죠? 논산훈련소 29연대 1교육대 3중대 4소대 29연대 1교육대 그 1교육대 쫀득이가 갔다고 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근데 이제 9시 기준이면 이제 첫 점호인가요? 근데 이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점호가 안 돼요. 이때 이제 훈련받을 가서 보급품 받고 뭐 하고 있는데 군대 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군대는 제대로 안 돌아가요. 보급품 다 안 맞아. 개수도 안 맞아. 씨발 사이즈 안 맞아. 또 얘 새끼는 저 이거 안 받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쫀득이 막 옷이 없을 수도 있고 아직도 막 쫀득이 팥이 안 맞는데 저 하면 기다려요. 근데 기다려야지 이제 조교 딱 뒤돌지? 까먹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다 보잖아. 핸드폰도 보고 하니까 오늘 쫀득이 입소한다 이거 안단 말이야. 내가 약간 번외편으로 그날 오전 조교들의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정혜봉 선해 오늘 일합니다. 너 뭐? 쫀득이 때 말입니다. 오늘이야? 야 씨발 알지? 야, 찾아 어떻게 찾습니까? 아 씨발 뭐 사도 뭐 많고 뭔가 뭐 오 씨발 뭐야 이거 이러고 뭔가 찾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부들 야 2번 채널 2번 확인해. 예 채널 2번입니다. 저희 2번 4번이랍니다. 그럼 1번은 간부들끼리 쓸 것 같고 3번은 뭐 할 것 같으니까 야 우리는 야 7번 7번 누구누구 7번 누구누구 7번 누구누구 오케이 야 니네 박종득 찾아. 씨발 들어오십시오. 매대 짠들? 아 왔다. 근데 쫀득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열 맞춰서 걷고 있겠구만 이렇게. 그치. 이제 소대장이나 이제 좀 짬 높은 기감병이 훈련에 한 명씩 불러. 지금 뭐 집에 돌아가고 싶냐? 어디 아픈 거 있냐? 그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잖아. 쫀득이 올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후임들도 존나 개길 거라고. 정훈이 혹시 제가 한 거면 안 돼? 존나 어이없네. 근데 아마 이제 쫀득님이 뭐 말을 되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냥, 이름 박준석입니다. 나이가 좀 있네? 네. 뭐 반말하다 뭐 불편한 거 아니지?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둘이 있으니까 좀 질문하니까 그냥 반말로 좀 할게. 예. 초단 이뻐? 예? 초단 이뻐? 아 바로 이렇게 질문! 나였으면 분위기도 좀 풀어줄 겸. 근데 또 이제 저기 가오가 있잖아. 혹시 다른 훈련병들이 뭐 불편하게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010 여기 어차피 보이잖아. 어차피 다들 이름 보이잖아. 나 정혜영!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지만 쉽게 못 건드릴 거예요. 인지도도 있는 사람이고 나이도 있고 요즘 분위기고 아마 뭐 쫀득님도 알아보더라도 쉽사리 못 가거나 나처럼 장난 좋아하는 사람도 아까 말했듯이 웃게 하고 싶은 뭐 그 정도겠지. 이렇게 막 진짜에서 막 나 좀 껴줘 막 이런 건 아니겠지. 나중에 쫀득이 전역하면 이 영상 보면서 후기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를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건물들도 못 보던 거 나 너무 많더라고.